마가복음 14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모습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 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정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를 하십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시며 그 안에서 다섯 가지의 논쟁을 보여주십니다. 이 다섯 가지의 논쟁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 바로 직전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내적인 갈등들과 신앙의 고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잘 수용되어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이 논쟁이 우리 안에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가 되어지면 종교인으로 종교화되어지는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적극적일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 다섯 가지 논쟁을 이 아침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크냐 논쟁, 예수님의 스스로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뭐 세상을 바꾸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뭐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무명의 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전 세계를 바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 보이고 나의 믿음이 하찮아 보이고 또 교회나 기독교가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나라를 우리가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이 자그마한 그 소금과 빛과 같은 겨자씨 같은 것이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겐 더 이러한 논쟁이 많을 수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논쟁들이 있고 교회 무엇이 더 중요하냐에 의해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아가서 교단이 나눠지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그대로 종교화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수용되지 못하면 우리는 정죄와 판단, 비판과 공격으로 교회가 갈갈이 찢어지게 되어지죠. 교회가 갈라지는 그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유사하고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져요. 그들에게는 저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저 사람들을 몰아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데 사랑은 없고 그들 안에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예리한 너무나 비판적인 믿음과 소망만 있을 뿐 사랑이 없으므로 갈기갈기 찢겨지죠. 이 정말 주님이 이야기하신 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종교화 되어지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이 두 왕국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만 그 집중하는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 이 땅 가운데 좌파적인 정부로 혹은 우파적인 정부로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중세 천년의 암흑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룩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는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정치적 논리에서 중립적인 모습, 아니 중립적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적 관점으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자기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입니다. 또 부활의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인데 이 신앙이 영혼이 어딨냐 부활이 어딨냐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 이것은 은사주의로 빠져서 현실적인 복을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사회 참여 복음, 민중운동 이런 것들로 바뀌어져서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 하는 그런 사람들로도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완벽한 세계에 살고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참 한국에 이제 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정말 첨예한 대립으로 있었는데 한 무리가 이 민중신학을 근거로 한 이 민주화 운동에 교회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죠. 근데 결국 이 민중신학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한국에 아주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 좋은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 이 광화문에 나가는 태극기 부대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기독당을 만들고 또 여기 또 돈을 모으고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좌파의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민중 참여를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고 또 이 그릇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현실에 또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이런 그 우파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정치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혼의 것은 마치 이 땅에 끌어내리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아주 예민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런 논쟁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게 해석되지 아니하면 수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화 되어져 버리는 거죠. 종교를 갖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이런 예수는 믿을 수 없어,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 종교화 되어지거나 주님을 배반하는 이 두 가지 그룹 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짓밟아 버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부활한 이후에는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또 정치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를 버리게 되어지죠. 예수를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결코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낫지 못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용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이런 유사한 위급한 상황이나 우리의 내적인 갈등들, 논쟁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종교화로 빠지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헌신과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참 감사하고 위대한 것은 이런 우리들을,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초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자 네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종교화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논쟁의 순간에 십자가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깨우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아주 자그마한 부분인데도 그 부분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복음을 갈기갈기 찢고 짓밟아버리고 아니면 그냥 종교를 갖고 있는 일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에 걸려 넘어져요.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이게 간사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한마디, 담임 목사의 이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 이게 자기에게 한 것처럼 생각돼서 시험에 걸려 주님을 떠나거나 그냥 종교화되어지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그런 서운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마음이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 종교화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어지죠. 사단은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된 제자로 하나님 백성을 서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팔아 넘기는 유다가 등장을 하죠. 유다는 랍비어 하며 아주 그 친근한 모습으로 아주 그 예전과 같은 그런 가까운 친분을 과시하며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고, 하지만 그 뒤에는 군병들이 진을 치고 대오를 짜서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포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 걸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수용하지 못하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작전을 짜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안티 크리스천들의 상당수가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이나 그리고 그 이 교회 중직자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론에서 보여주는 그 교회를 공격하고 안티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여기 계세요. 이름 대볼까요? 진중권 씨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낙곰수의 멤버였던 김용민이라는 사람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런 분들, 제가 뭐 그분들이 뭐 안티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그 어렵게 하고 교회를 예 연약한 부분을 확 드러내서 이거를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이 알리고 교회의 나쁜 이미지를 재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잡으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전을 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의 소중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이걸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의감에 갈기갈기 찢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혼이불을 덮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잡히게 되어지자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그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교회에서 직분도 얻고 훈련도 받고 성경도 알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맨몸 벗겨진 나체 부끄러운 몸을 그 종교화되어진 옷으로 잘 감추고 있다가 위급한 순간에 예수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내가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가차없이 이 예수의 옷을 던져버리고 우리 수치스러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주행랑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기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일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더 적극적일 때는 예수님께 실망하거나 분노하여서 혹은 분명한 복음이고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치관과 충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짓밟고 버려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고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고 벌거벗겨 도망간 그 마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시죠.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 제자들을 이끌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나를 다시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십자가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아주 초라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서는 예언이 계속 성취되어져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이 성취되어지죠.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다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예언이 다 성취돼요. 예수님은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는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 눈으로 우리의 삶이 초라해져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날량한 목적과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고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